생전에는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는데 죽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게 된 반 고흐. 비운의 천재 화가 형 빈센트와 미술상 동생 테오. 두 형제가 함께한 하나의 고독한 삶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입니다. 테오야,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자. 의문의 총상, 대체 그 밀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890년 7월 27일 일요일, 어둠이 완전히 내린 무렵, 한 남자가 옆구리를 움켜쥐고 라부여관으로 들어왔다. 까마귀가 나는 광활한 밀밭에서 총을 맞고 기절해 있다가 정신이 들자 인적 없는 시골길을 홀로 간신히 걸어온 참이었다. 3층의 장기 투숙객 빈센트 반 고흐였다. 깜짝 놀란 주인장 라부가 의사를 불렀고 가셰 박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고 동생 테오가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급히 오베르로 내려왔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는 태연하게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괜한 소란을 피웠나. 방문객이 오히려 머쓱해지는 월요일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둠이 내리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결국 7월 29일 밤 1시 반 37살의 가난한 네덜란드 화가는 눈을 감았다. 테오는 이튿날 급히 형의 장례식을 치르고 참석해준 형의 지인들에게 형을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그림들을 나눠준 다음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이 안에 편지를 발견했다. 난 그림에 목숨을 걸고 그 대가로 존재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는데 넌 어째서? 죽을 때 형의 품속에 있던 원망 가득한 편지. 슈신이는 동생인 테오 자신이었다.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고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여전히 거래가 어렵다는 테오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하지만 답장은 이미 일주일 전에 왔었다. 동생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진심은 원망과 불안이었던 모양이다. 이제야 뭔가 작품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누군가 내 그림을 사주려고 하는데 화가 공동체의 꿈을 다시 펼치고 싶은데 가꾸만 발작이 재발해서 건강과 정신을 잃어가는 현실이 갑갑했으리라. 게다가 유일한 후원자인 테오마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오자 서운했겠지. 다만 보내지 않을 편지는 없앴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 가득한 편지를 형의 유품으로 읽게 하다니 참 얄궂다. 공교롭게도 형을 보내고 6개월 만에 테오까지 세상을 떠나고 말기에 괜시리 속상한 마음이 더 커진다. 고갱과의 두 달. 대체 반 고흐는 왜 귀를 잘랐나? 키나 테오는 2년 전에 그 사건 후에 형을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진짜 광인들과 함께 방치했다는 죄책감을 느껴왔던 터였다. 형이 파리로 가고 싶다고 계속 부탁했지만 못 들은 척했고 그 사이 자신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도 태어난 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갱을 아들로 보낸 것이 테오 자신이었다. 빈센트는 화가 공동체를 꿈꿨다. 예술과 생계 사이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화가들을 위해 동료 화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공동으로 그림값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생활비 전액을 동생에게 지원받는 처지에 대한 변명이었을까? 어쨌든 반 고흐는 아르레 노란 집을 마련했고 첫 번째 동료로 폴 고갱을 꼽았다. 하지만 이국적인 마르티니크 섬이나 화려한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던 고갱에게 아르른 매력이 없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테오가 고갱을 설득했던 것이다. 1888년 10월 23일 해뜰 무렵 폴 고갱이 아르역에 내렸다. 그가 드라가르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갱의 자화상을 본 적이 있는 카페 주인 진우가 알아보고 노란 집으로 안내했다. 고갱 방을 장식해주고 싶어서 해바라기 그림을 엿새 만에 네 점이나 그려가며 단년째 고갱을 기다려온 반고우는 환호했다. 이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 고갱처럼 멋진 동료와 함께 지내며 그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운이야. 그랬는데 정확히 두 달이 지난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에 빈센트는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건 불보듯 뻔한 일. 경찰이 노란 집으로 출동했고 고갱은 태호에게 얼른 아르로 오라고 전보를 보내고는 자신은 서둘러 아르를 떠나버렸다.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사건이었다. 반 고우는 대체 왜 귀를 잘랐을까? 우울증이 심했던 빈센트가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우를 보고 분명히 나인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분노했다고도 하고 태호의 결혼 소식에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웠다고도 하고 확실한 건 고갱은 노란 집에 오고 나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아르를 싫어했고 반 고우가 이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고갱은 이 기분 좋은 마을 아를 우리가 함께 지내는 노란 집 특히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 고후는 절망했던 것 같다. 고갱과 함께 만들어가려던 꿈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 꿈은 태호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했다. 동생에게 후원을 받은 지 10년이 가까워지는데 제대로 그림 한 점 팔지 못한 채 재료비만 쏟아붓는 중이었고 하필이면 몽티셀리처럼 물감을 반죽이라도 해놓은 듯 두텁게 칠하는 채색 때문에 물감값을 더 보내라고 끊임없이 독촉하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태호도 이런 상황을 진즉에 알고 있었다. 고갱이 그림을 팔아달라며 미술상인 자신에게 따로 쓴 편지에서 형의 열정과는 대조적인 냉소와 비아냥을 읽었다. 그런데 동생 역시 형을 위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홀로 고군분투했다.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자. 태호는 형 빈센트를 사랑했다. 까탈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때론 공격적이지만 미치광이 같은 행동 아래 감춰진 상처받은 영혼을 알았기에 안타까워했다. 유치할 정도로 거친 붓질 아래 숨겨진 천재성을 보았기에 형의 실패에 함께 아파했다. 하지만 너무나 극단적인 성향이어서 대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예민한 형에게는 조심스러운 격려 외에는 자유롭게 건넬 수 있는 말이 적었다. 형은 단순한 조언조차도 때로는 왜곡하고 격분했으니까. 빈센트가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적당히 원만하게 사는 게 힘들었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그저 여러 원인을 추측해 볼 뿐이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던 한사리 형의 무덤이 창밖으로 보이는 집에서 생일 때마다 축하가 아니라 어머니의 통곡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일까. 유달리 예민한 감수성 탓에 사소한 사회적 신호들을 무던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명사회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빈센트가 끊임없이 불화와 문제를 일으키는 내내 태호는 형의 곁을 지켰다. 27세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되겠다는 무모한 선언을 응원했고 팔릴만한 예쁜 그림이 아니라 칙칙한 그림만 고집스럽게 그려도 이해했고 수년째 발전이 없는 캔버스를 보고도 힐란의 말을 꾹 참았고 그런데도 끝없이 이어지는 하소연과 비난과 요구도 묵묵히 들었다. 그렇게 10년째 외면받던 형의 그림이 드디어 한 점 팔리고 자신도 가족과 갓난아기를 데리고 네덜란드로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평화로운 일요일 밤, 형의 사고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1872년 9월, 19살의 형 빈센트와 15살의 동생 테오는 헤이그의 스웨베닝원 바닷가를 걷다가 풍차 앞에 멈추셔서 약속했다.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자. 그렇게 시작된 편지 교환이 평생 이어졌다. 한때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인 줄 알았던 그림이 테오도르 반 고흐의 초상화였을 정도로 서로 닮은 형제.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한 통 한 통 읽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실패했던 삶이 오롯이 느껴져 한없이 기뻐지고 한없이 슬퍼진다. 버림받은 여인을 돌보는 난 아주 고약한 사내다. 지난 겨울에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임산부를 알게 됐어. 임산부가 먹고 살려고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 나는 그녀를 모델 삼아 겨우내 그림을 그렸다. 모델료를 제대로 다 챙겨줄 형편은 안 됐지만 강세 정도는 줄 수 있었고, 하나님 감사하게도 내가 먹을 빵을 함께 나누는 식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추위와 굶주림에서 보호해 줄 수 있었어. 처음에 그녀의 그 병약한 표정이 내 관심을 끌었지. 우리 집에서 목욕도 하게 해주고 내 선에서 가능한 몸보신은 다 해줬어. 레이던에 있는 산부인과에도 데려갔고 아마 거기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녀가 아픈 것도 당연한 것이 태아 위치가 잘못되었다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 검재로 아이 위치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했거든. 그나마 다행히도 수술이 순조롭게 끝났어. 6월에 출산할 예정이야. 가죽 신발을 신고 다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나처럼 행동했을 거야.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라 굳이 어디 알릴 필요도 못 느꼈어. 그녀는 처음에 포즈 취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잘 배우더라. 내 그림 솜씨가 나아진 것도 좋은 모델이 함께한 덕이야. 이제는 잘 길들인 비둘기처럼 내 말을 잘 따라. 내 입장도 뭐 어차피 결혼은 한 번 하는 건데 이 여자랑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있을까 싶어. 그것이 이 여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가난과 불행이라는 낭떠러지로 또 다시 떠밀리겠지. 그녀는 가진 돈은 없지만 내가 그림을 그려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이란 대체 뭘까? 지금 화실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야. 종로와 지붕, 연기를 내뿜는 굴뚝 등의 윤곽이 컴컴하고 음산하게 서서히 드러나며 마을이 빛나는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빛이 두꺼운 띠를 이루고 그 위로 하방이 유난히 두툼한 먹구름이 떠 있고 더 위쪽의 구름은 가을바람의 덩어리로 찢겨서 흩어지고 있어. 거대한 어둠에 잠겨있던 마을이 뒷줄기에 여기저기 비에 젖은 지붕들이 반짝여서 여전히 하나의 색조로 이루어진 어두운 그림자 속이지만 빨간 기와와 슬레이트 지붕을 구분할 수 있어. 스앵크베어가 젖은 길과 함께 반짝이는 선처럼 전경에 드러났다. 노랗게 변한 포플러 잎사귀, 도랑이 흐르는 제방길, 진한 초록색 목초지, 검은 점 같은 인물들도 보여. 대생으로 꼭 남길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토탄 다루는 인부들 인물화로 오후를 통째로 보낼 일만 없다면 언젠가 꼭 시도해보고 싶어. 지금은 머릿속에 온통 그 인부들 그림 생각뿐이야. 겨울이 다 끝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마침내 오늘 아침에서야 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이제 이 미스트랄의 실체를 확실히 깨달았지. 근처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이놈의 바람 때문에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파란 하늘에 뜬 강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눈을 녹이고 있는데도 이 바람은 어찌나 차갑고 건조한지 소름이 돋을 정도야. 그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구경했어. 호랑과 시나무, 소나무, 잿빛 올리브나무들이 늘어선 언덕에 수도원 건물 잔해가 남아있더라. 조만간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어. 막 습작을 하나 마쳤는데 위시행 피사로에게 주었던 그림과 비슷해. 대신 이번에는 오렌지를 그렸어. 이것까지 포함하면 습작을 8점 그렸는데 작품 수준은 아니야. 아직은 따뜻한 곳에서 느긋하게 그릴 수 없었거든. 세잔처럼 남프랑스의 황금색을 표현했지. 밀밭이 배경인 풍경화를 작업 중인데 흰 과수원보다 못한 그림은 절대 아니야. 두 풍경화 모두 얼마 전 앵데팡당전에 출품했던 몽마르트르 언덕과 비슷한데 더 안정적이고 특징이 살아있어. 또 다른 소재는 농가와 집단 더미인데 아마 같이 짝을 이루는 그림이 될 것 같아. 고갱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궁금하다. 여기 왔으면 좋겠구나. 너는 앞날을 그려봐야 부질없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림이라는 게 서서히 그려나가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상황도 미리 계산해야 하는 거야. 나도 그렇지만 고갱도 그림 몇 점 팔면 형편이 훨씬 나아질 거야. 작업을 계속하려면 어떻게든 생계는 해결해야 하니 생활이 보장되는 든든한 기반이 있어야 해. 이 양반과 내가 여기 오래 머문다면 점점 더 개성적인 그림을 그리겠지. 왜냐하면 당연히 이 지역의 풍광을 속속들이 다 연구할 테니까. 나로서는 남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터라 이제는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 옮겨갈 생각보다는 이 지역을 더 깊숙이 파고드는 게 더 이로울 거야. 씨 뿌리는 사람은 영원에 대한 동경. 씨 뿌리는 사람, 크로키라네. 넓은 밭이 온통 쟁기질한 흙덩어리들인데 거의 자주색으로 보여. 잘 익은 밀밭은 황갈색과 노란색 색조에 양홍색이 아주 살짝 들어간 느낌이고 크로멜로 2호 색상의 하늘은 거기에 흰색을 더한 태양만큼이나 밝고 나머지 하늘도 크로멜로 1호와 2호를 섞은 색이야. 한마디로 샛노랗다는 거지. 씨 뿌리는 남자의 작업 셔츠는 파란색이고 바지는 흰색이야. 캔버스 크기는 25호. 바닥흙에도 노란색이 많은데 자주색을 섞은 무채색 색조야. 솔직히 색상을 예쁘게 뽑는 것에는 관심이 없네. 차라리 낡은 시골 달력처럼 그리는 게 더 좋아. 늙은 농부의 집에 걸려있을 법한 우박, 눈, 비, 화창한 날 등을 완전히 원시적으로 그린 그림 말이야. 앙크탱의 추수가 딱 그런 분위기지. 팔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뼛속까지 열의를 불태울 것이다. 리카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 수가 적다고 그들의 그림이 덜 아름다운 건 아니야. 반대로 몽티셀리, 보미에, 코로, 도비니, 밀레의 그림이 비교적 빨리 그렸고 그래서 작품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런 이유로 추하다고 평가받지도 않는다. 나도 풍경화를 그릴 때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렸는데도 이제껏 그린 작품들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있더라. 추수며 집단이며 그렇게 내게 대생으로 그려보냈던 것들이야. 전부 다시 손을 봐야 하는 건 사실이야. 기법도 좀 수정하고 전체적인 붓터치에 조화를 줘야 해.
하지만 뼈대가 되는 작업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한 번에 마무리했고 덧칠은 최소한으로 할 생각이야. 나를 송두리째 내던져야 작품을 건진다. 미친 짓이지. 내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림 그리는 손가락은 동작이 점점 능숙해지고 있어. 게다가 너는 미술상의 판단력과 장사꾼의 셈법 등을 오랫동안 배워오며 착실히 경험을 쌓았잖아. 내가 잘 지적한 대로 우리 입지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장점도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과 통찰력을 계속 지켜가자. 막말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쫓겨나느니 차라리 런던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는 편이 낫지 않겠어? 너보다 빨리 나이가 드는 처지라서 어떻게든 내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재앙이 닥치거나 하늘에서 두꺼비가 비처럼 쏟아지는 일만 없다면 그런 일은 없게 할 거다. 방금 유화 습작 30점 정도를 틀에서 떼냈어. 사업적으로 우리가 살길만 모색한다면 런던행이 그렇게 큰 실수일까? 내 생각에는 오히려 다른 곳보다 그림 구매력이 클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내게 습작을 30점씩 보내긴 한다만 파리에서는 얘가 한 점도 못 팔지 싶다. 하지만 프린세나허의 센트 큰아버지 말씀처럼 모든 건 팔리기 마련이다. 뭐, 내 그림이 브로샤르의 그림처럼 팔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연을 담은 그림을 찾는 이들에게는 팔릴만해. 뭐라도 채운 캔버스가 백지 캔버스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냐. 나한테도 그림 그릴 권리, 그림 그리는 이유, 그런 게 있는 거야. 미치광이가 되지 않으려면 더 잘 그리는 것만이 나의 구원이야. 다시 나의 지난 편지글로 돌아가 보자면 확실히 나는 나이를 먹고 있지만 예술이 낡아빠진 구닥다리가 되어간다는 생각은 단지 상상인 거야. 내가 방금 무스매를 그렸다.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했고 이게 문제야. 몸 상태만 괜찮았어도 중간중간 풍경화를 그렸을 텐데 무스매를 완성하려면 거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 무스매는 일본어로 12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뜻해. 물론 내 그림 속 소녀는 프로방스 출신이지. 내가 그린 인물화는 두 점이다. 알제리 보병과 이 소녀. 소크라테스를 닮은 우체부. 맥나이트가 어제 여기에 다시 들렸는데 역시나 무스매 초상화에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 또 들은 다시 한번 좋다고 말했고. 그런데 그 친구 진짜 돈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은 다른 모델을 세우고 작업 중이야. 우체부인데 금색 장식 무늬가 들어간 파란 제복 차림에 턱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이 꼭 소크라테스를 닮았다. 탕기 영감님처럼 격렬한 공화주의자이기도 해. 아무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흥미로운 양반이지. 해바라기 그림으로 고갱의 방을 장식해 주려고. 나는 지금 마르세유 사람이 부야베스를 먹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작업에 전념하고 있어. 큼지막한 해바라기를 그리는 중이라고 해도 넌 놀라지 않겠지. 캔버스 세 개를 채우는 중이야. 15호 캔버스에는 밝은색 배경에 초록색 화병에 담긴 큼지막한 해바라기 세 송이를 그렸어. 30호 캔버스에는 로열 블루색 배경에 씨앗과 잎이 떨어져 나간 한 송이와 봉오리 상태의 세 송이를 그렸고 또 다른 30호에는 노란 화병에 꽂아둔 봉오리 상태의 해바라기 12송이야. 세 번째 그림이 밝은색 위에 밝은색으로 그린 거라 결과물이 가장 나을 것 같아.
해바라기로 가득 채운 방, 광기와 일탈로 꽉 찬 카페. 내가 머물 방, 그러니까 고갱이 온다면 그 양반이 쓸 방은 흰 벽에 노랗고 커다란 해바라기 그림 여러 점이 걸릴 거야. 아침에 창을 열면 공원의 초록색 풀과 나무가 보이고 떠오르는 해, 마을의 입구가 보이지. 아무튼 아담한 침대를 비롯해 우아한 다른 집기들이 구비된 내실에는 해바라기 12송이 그림과 14송이 그림을 걸 거야. 제법 눈에 띄는 방이 될 게다. 밤의 카페라는 그림에서 카페가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하고 미치광이가 되고 범죄자도 되는 공간임을 표현하려고 했어. 은은한 분홍색과 시뻘건, 빨간색과 와인색, 루이 15세풍의 은은한 초록색과 베로니즈 그린, 황록색과 진한 청록색 등등을 대비시켜서 연한 유황이 이끌고 있는 지옥의 가마솥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지. 싸구려 술집의 어두운 구석이 뿜어내는 음침한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지만 일본식의 밝은 화풍과 타르타랭처럼 쾌활한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살렸다. 테르스테이우 씨는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할까?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섬세한 시슬레의 작품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 양반이잖아. 화가가 다소 취한 상태에서 그렸다고밖에 볼 수 없군. 그러니 내 그림 앞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지. 극심한 선망 상태에서 그렸을 거라고. 상상력마저 휴식하게 만드는 그림. 이제서야 내가 작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작은 크로키들을 그려보낸다. 오늘 다시 작업에 착수했거든. 눈은 여전히 피곤하지만 머릿속에 새로운 구상이 떠올라서 이렇게 크로키로 그렸어. 크기는 또 30호고 이번에는 그냥 내 침실이다. 여기선 채색의 역할이 아주 커. 단색 계열을 사용해서 그림 속 사물들의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살릴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식이나 수면이 연상되는 그림으로 만들어야지. 한마디로 이 그림을 보면 머리가, 아니 그보다는 상상력이 쉬게 되는 거지. 벽은 창백한 보라색이고 바닥은 빨간 타일이 깔려 있어. 침대의 나무 틀과 의자는 신선한 버터 같은 노란색이야. 시트와 베개는 초록빛이 감도는 아주 밝은 레몬색이고 이불은 진홍색, 창문은 초록색, 화장대는 주황색, 대야는 파란색, 문은 연보라색. 이게 전부야. 이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덧문은 닫혔고 가구가 주는 육중한 분위기가 휴식이 절대로 방해받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 벽에는 초상화와 함께 거울, 손 닦는 수건, 옷가지 등이 걸려 있어. 액자는 흰색이 될 거야. 이건 강제로 쉬어야 했던 상황에 대한 나만의 복수라고 할 수 있어. 내일은 종일 작업에 매달릴 생각인데 너도 보다시피 단순한 구도의 그림이야. 그림자들도 모두 뺄 거야. 일본 판화처럼 솔직담백하고 평면적인 색조로 칠해야지. 아마 타라스콩의 승합 마차나 밤의 카페와는 대조가 될 거야. 고갱이 내 해바라기를 모네의 해바라기보다 좋아해. 며칠 전에 고갱이 그러더라. 클로드 모네가 그린 커다란 일본식 화병에 담긴 해바라기 그림을 봤는데 정말 근사했다고. 그런데 내가 그린 해바라기가 더 마음에 든다더라. 고갱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최근에 그린 습작 두 점은 좀 묘한 구석이 있어. 30호 캔버스에 밀짚을 엮은 방석이 얹힌 노란색 나무 의자를 그렸는데 벽에 비해서 빨간 벽돌 바닥이 눈에 띄어. 다른 하나는 고갱이 사용하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안락 의자인데
어두운 밤 분위기를 표현했고 벽과 바닥도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어 의자 위에는 소설책 두 권과 양초를 올려뒀고 범퍼 캔버스에 임파스토로 두텁게 칠한 그림이야. 결국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마침내 올리브 나무가 들어간 풍경화를 그렸고 별이 뜬 밤하늘로 습작도 그렸어. 고갱이나 베르나르가 요즘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방금 말한 이 두 습작과 비슷한 감성일 게다. 이 두 습작과 담쟁이 덩굴 습작을 한참 동안 보고 있으면 아마 고갱과 베르나르와 내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나 고민들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해될 거다. 낭만주의나 종교로의 회귀가 아니었어.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들라크루아의 방식으로 트롱프레유의 사실성을 넘어서는 의지를 담아 색을 사용하고 대생을 하면 파리의 교회나 파리의 무도회장보다 순수한 시골오지의 자연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도미에가 직접 보고 그린 것보다 더 차분하고 순수한 인간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거야. 물론 도미에의 대생 방식을 따라야겠지. 조카에게 줄 아몬드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보내주신 편지의 답장을 드린다고 며칠을 벼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만은 유아태오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겠지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다는 소식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빌레미나가 두 사람 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테오가 아이에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부쩍 아버지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결정을 했다기에 저는 아이에게 선물할 그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침실벽에 걸어둘 그림으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흰 꽃이 핀 큼지막한 아몬드 나무 가지입니다. 죽음은 별로 향하는 여행. 빈센트는 아돌프 몽티셀리의 꽃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는 선묘가 아니라 유화물감을 두껍게 칠해서 색채의 농담으로 표현하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렸다. 말 그대로 물감을 아주 두꺼운 붓이나 나이프 때론 그냥 손가락으로 툭 찍어 반죽처럼 두텁게 덧칠해서 색은 물론이고 질감까지 드러내는 표현법이다. 오늘날 우리가 반 고흐의 그림에서 바람의 그림자, 하늘의 무한한 깊이까지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팔레트에서 색을 섞지 않고 캔버스의 두 색상을 나란히 찍듯이 칠하기 때문에 색과 질감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색조의 음영까지 생겨서 그림에서 입체감과 생동감이 뿜어져 나온다. 빈센트는 임파스토 기법의 유화에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난처하게도 임파스토 기법은 물감이 많이 들었다. 특히 습작의 시기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작품 제작에 돌입하게 되자 테오에게 팔리는 그림을 얼른 안겨주고 싶어서 부지런히 그릴수록 테오에게 그러니 어서 물감 값을 보내라고 더 재촉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 아르레서의 첫 번째 발작으로 빈센트는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체념했다. 고갱의 부재를 받아들이려 애썼고 불시에 발작과 졸도 증상이 나타나곤 했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이제 그가 원하는 건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때 아르레 노란 집에서 쫓겨났다. 고흐는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펠릭스 레이 박사의 허락을 받고 낮에는 작업실에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런데 노란 집 주변에 거주하는 아르레 주민들이
미치광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했고 예이 박사가 출타 중이던 틈에 고우를 강제로 재입원시켰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태호는 형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괴로웠다. 형은 나를 위해 많은 걸 해줬는데 형이 괴로운 나날을 이어가는 때 나는 곧 사랑하는 요한나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 고우 역시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숨기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언제나처럼 횡설수설하는 행간에서 태호가 떠날까봐 자신이 소외될까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다 익혔다.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영혼까지 보듬고 꾸준히를 도맡아 보살펴주던 소울메이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미래의 재수 씨에 대해 험담도 하고 괜시리 태호를 비난했다가 스스로 생내미에 정신병원으로 가겠다고 제안했다. 태호는 고교 형이 낙담해서 한 말일까봐 염려하면서도 동의했다. 하지만 생폴 정신병원에서의 1년은 실수였다. 그림으로만 보자면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오랜 소원대로 이젠 자연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물화를 강렬하게 성공적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하지만 달갑지 않은 발작이 늘 곁에 머물렀고 자유롭게 그림을 잘 그리는가 싶다가도 물감을 마신다고 소란을 피웠다. 태호와 고갱 동료들이 있는 파리로 가기를 희망했지만 막상 태호는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아서 파리 근교 오베르의 가세 박사를 추천했다. 빈센트는 오베르로 갔고 거기서 숨을 거뒀다. 형 빈센트의 평생의 후원자이자 동료이자 친구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던 동생 태호는 형이 숨을 거둔 지 반년 만에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태호의 아내였던 요한나는 두 형제가 주고받은 편지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1914년 태호의 무덤을 빈센트의 무덤 옆으로 옮겨주고 하나의 덩굴을 두 개의 무덤에 심어주었다. 형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덩굴잎을 이불처럼 같이 덮고서 오베르 슈르와즈의 공동묘지에 평안히 누워있다. 반 고흐의 그림을 이해하는데 반 고흐의 편지는 그만큼 중요하다. 반 고흐 탄생 170주년을 기념해 출간하는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은 빈센트가 태호에게 보냈던 편지들 중에서 그의 삶과 예술관이 엿보이는 112통을 발췌하여 엮었고 관련 그림들을 150여 컷 함께 수록하여 이해를 도왔다. 편지글의 특성상 쉽게 읽히지만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화가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임파스토 기법, 보색 대비, 태생의 원칙, 자연을 그리는 이유 등을 듣고 나면 못생기고 이상하게 보였던 그림들의 의미가 깊고 생생하게 느껴진다. 또한 편지를 한 통 한 통 읽다 보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실패했던 형제의 삶이 오롯이 느껴져 한없이 기뻐지고 한없이 슬퍼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